네, 안녕하세요. 보안 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이번 특강은 제가 이제 몇 학생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궁금했던 것이나 아니면 학생들한테 바랬던 것, 예, 그것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보고서에 대한 어떤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한 중요성, 이렇게 좀 주제를 정했습니다. 요거 앞에다가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항상 넣는 이유는요. 요 동영상을 보시고 혹시나 진로나 아니면 모의킨 아니면 이제 보안 쪽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은 항상 저에게 문의를, 예, 편하게 문의를 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그 답변을 정리해서, 예, 영상으로, 예, 배포를 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강의 들은 후에 결과물들의 이제 중요성. 저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결과물들을 많이 제시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제가 좀 많이 풍부하죠. 물론 이제 그 과제를 하는 것인 아니면은 안 하는 것에 대한 선택들은 이제 들으신 분들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한 20명 정도가 들으시면은 마지막까지 이제 12주 동안의 모든 결과물 포트폴리오 나오신 분들은 뭐 한 4명에서 5명? 요즘은 그렇게 나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무료로 강의를 했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무료로 들은 거에 대한 그런 부담, 뭐 이렇게 책임감이라 하나? 그 부분들도 조금 있었는데, 어차피 거기 무료를 들었을 때도 그 정도 비율로 좀 나왔던 것 같기도 하고요. 좀 많이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솔직히요. 하도 오래돼가지고요. 그런데 이제 그 유료로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이제 강의를 듣고 난 뒤에 항상 이제 그 결과물을 중요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과물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그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거의 다 대부분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취업을 준비할 때 물론 어떤 기술들, 자기가 기술을 배우고 그 기술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뭐 다행인데,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않고 뭐 자신이 만들었던 어떤 소스코드 같은 경우나 아니면 자신이 했던 그러한 대회의 어떤 상, 뭐 대회에 수상했던 내용들이나 그런 것들로 어느 정도 채우면 되겠지만은 그런 것들도 하나의 이제 결과물이거든요. 단지 이제 문서로 작성을 하지 않아도 좀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은 당연히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다른 의견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거의 다 대부분 저는 좀 제가 면접관일 때도 그렇고 사실 결과물을 보면은 이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그 결과물 안에 이제 보이게 됩니다. 여기 되면 이제 첫 번째 그 우리가 어떤 문서들을 작성을 하고 자신이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는 자신의 지식을 표현을 한 것이거든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다른 사람들이 알아줘야만이 자기네 대한 지식들이라고 어떻게 저는 그걸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이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들도 아는 것이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알아야만이 나도 내가 이 지식이 정말로 자기가 맞는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이 맞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공부하고 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서로 표현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공유가 서로 되어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제 평가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취업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취업을 할 때도 자기가 이제까지 수많은 어떤 공부를 했다고 하는데 그것들을 말로만 표현을 한다. 근데 이제 말로 표현을 할 때도 우선은 면접을 갈 수 있는 기회까지 가야 하는데 그것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문서로 뭔가 정리가 되어 있어야만, 문서로 표현이 되어 있어야만이 나중에 이제 면접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고, 자신이 이 문서를 냈던 것을, 문서를 제출했던 것을 기반으로 제가 이제 면접관들한테 말로 표현을 해야 하는 것인데 그 기회까지 오는 데는 결과물들이 당연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문서로 작성한 어떤 결과물들 혹은 이 이력서에 자신이 했던 그 결과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을 표현한 것은 글쓰기에 대한 어떤 두려움 같은 경우나 아니면 내가 이거를 썼을 때 정말 다른 사람들 이것을 보는 사람들에 대한
어떠한 두려움, 예, 그런 것들이 있어서 모두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 같은 경우 많이 여러분들이 써보시고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보시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자연스럽게 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글쓰기입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뭐제 능력에서 책을 쓸수 있었다는 것은 솔직히 기대도 못했었던 거죠. 저 자신도요. 책을 쓰면서도 그랬었어요. 정말 이 책이 정말로 사람들한테 팔릴 수 있을까? 아니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욕을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그 책을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다양했죠. 좋은 평가를 해준 사람도 있고 나쁜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아무튼 나쁜 평가를 받았지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 책에 대해서 저는 우선 지식을 공유한 거고 아 그러면은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뭔가 틀린 것이 있겠구나 다시 제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다시 또 역량 강화를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아무튼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면접을 보거나 어떤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은 자신의 지식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들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든 그거를 한 장으로 표현을 하든 두 장으로 표현을 하든 아니면 정말 100장으로 표현을 하든 아무튼 그 안에는 자신이 알고 있는 그런 지식들 그것들이 함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보통 이제 강의를 하는 그 취업 그 분야는 이제 컨설턴트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모의킹 컨설턴트로 가거나 아니면 기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가로 이제 가게 되는데요. 그 컨설턴트하고 분석가들도 상당히 그 결과물들은 분명히 반드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보상을 받는 게 보상이라는 것은 이제 월급이겠죠. 이게 고객사 쪽에서는 그 회사한테 보상을 주는 것이고요. 그 인력에 대한 비용들을 주는 거고, 회사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월급으로 보상을 해주는 것인데, 그 보상을 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바로 결과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많은 취약점들을 찾거나, 아니 어떤 것들을 내가 개발한다거나 분석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한 문서로 된 결과물들은 항상 반드시 존재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 취업을 준비할 때, 많은 결과물들을 써보시고, 글쓰기도 조금은 그나마 편하게 할수 있는 그런 습관들을 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작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는 과정들을 학생 때좀그 시간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를 가더라도 나중에 이제 꼭 결과물을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그런 업무가 아니더라도 분명히 이제 틈틈이 어떤 보고서를 작성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직접 자료를 남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작은 직접 자료라고 할지라도 이것들을 작성을 할 때는 역시나 이제부터 계속 이렇게 보고서를 썼던 그런 습관이 있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도 이제 근무를 이렇게 그 회사 조직에 있을 때 이렇게 가이드 같은 거, 특히 가이드는 굉장히 긴 보고서거든요. 이게 가이드라는 것은 뭐 이렇게 한두 줄, 이게 원페이지 보고서 그런 형태가 아니고 정말로 한 30장, 40장, 누구나 운영자나 아니면은 개발자들이 보게 하는 그런 가이드들인데 요것들은 이제 제가 컨설턴트일 때 아니면 평소에 이제 책을 쓰다 보니까 그렇게 30, 40장 쓰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들이 없었어요. 오히려 저는 원페이지 보고서 쓰는 것들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그한 장에 내 것들을, 모든 것들을 다 표현을 하기 때문에. 아주 힘든 것은 솔직히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그 상세 보고서로 굉장히 편안하게 쓰는 것보다는 좀 많이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이제 원페이지 보고서나 그런 것은 보통 임원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제가 보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좀더더 많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긴 보고서, 뭐 50장 아니면 정말 100장 그렇게 쓸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가 제출을 하면은 오히려 이제 예전부터 이렇게 큰 조직에서 생활했던 분들 그러한 가이드를 그런 그만큼의 그긴 가이드를 쓰지 않았던 그런 조직에서는 저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부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장표들을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쓸수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저는 그때 이제 제 안에서는
이제 예전부터 있던 그런 컨설턴트 했던, 그리고 책을 쓰면서 배웠던 그런 보고서 작성 부분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었구나. 굉장히 감사하다. 예, 그런 느낌들을 좀 받았던 경우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오더들이 떨어졌을 때 굉장히 시간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긴 보고서나 그런 것들을 쓸 때도 많이 표현을, 평소에 많이 표현을 하고 평소에 많은 이렇게 글쓰기를 했던 분들에게는 좀 이러한 업무에 대해서도 효율성도 충분히 큰그 증대가 될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들 이제 나중에 이제 야근 모드나 그런 것들을 많이 없앨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강의 들은 후에 결과 보고서 중요성에 대해서 이게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했는데, 항상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난 뒤에 아니면 강의를 들으시고 난 뒤에는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만의 지식들, 정말로 자기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그리고 자신이 실습했던 것들을 하나씩 붙이면서 이 그림을 가지고 내가 그 다른 사람들한테 이것들을 좀 알려준다고 했을 때, 이것들을 알려준다고 했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할 것인가, 예, 그런 것들을 많이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고쳐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 그 멘토들한테 혹시나 주위에 멘토가 있으면은 이렇게 리뷰를 받으면서 어떤 부분, 특히 실무자 이렇게 많이 했던 분들한테 어떤 부분들을 좀 고쳤으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컨설팅을 좀 한번 받아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도 이제 그 결과물들이, 그러한 과제 결과물들이 많이 안 나와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한번 적어 봤습니다.